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36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안정은 찾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1,295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의 밸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환차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어떤 가치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좀 하락이 맞바지에 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악재, 아직까지 해소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전쟁도 3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뭐 CNN이나 또 블룸버그나 CNBC에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 무관하게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저평가, 낙폭 과대의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종목에만, 확실한 종목에만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박스피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한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틀 만에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맞습니다. 종목 먼저 저희가 리뷰를 해봐야겠죠. SD바이오센서가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편하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1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 뭐 가온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트노닉도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딱 2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국내 체외 진단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이제 체외 진단 기업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를 2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잇따라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숭이 그 두창 관련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고 또 SD 바이오 센서도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의 개발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체외 진단 또 진단 키트 진단 시약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 3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에 좀 시장에서 수급이 좀 유입됐었고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7,500원 라인 때도 좀 강력하게 돌파해서 48,000원 위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드렸던 1차 매수가 기준에 10% 이상 11% 정도 이틀 만에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를 다시 한번 좀 재설정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익절 라인 때를 다시 한번 43,000원 라인 때로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5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SD바이오센서 익절 라인은 43,000원, 또 네. 2차 목표가는 52,000원으로 수익도 축하드리도록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종목이죠. 우린 PTS가 또 하루 만에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딱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PTS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떤 로봇 산업 자체는 모바일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로봇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우린 PTS는 제가 6월 중순에도 한번 한 차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시장이 20% 이상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린 PTS만 46%대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M&A가 임박한 상태고 첫 행보가 이제 로봇이라고 또 한종희 부회장이 언급을 했던 만큼 오히려 지금 8월 15일 관벽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취업 제한에도 걸려 있고 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네. 8월 15일 날 이제 특별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또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우린 PTS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또 이제 로봇 정밀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중공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 투자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우린 PTS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한 5%대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조금만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7,500원 말씀드렸는데 7,9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대로 홀딩하시되 2차 목표가 만원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우린 PTS 역시 수익 축하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삼성의 대규모 M&A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또 종목을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 센서의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매트릭스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매트릭스 또 네. 원숭이 조창과 또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번지고 있는 와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매트릭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진매트릭스는 일단은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1단이면 네. 조금은 안정적으로 달려보겠다라고 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뭐 코로나 재확산과 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 개발에 힘입어서 기대감으로 좀 한 차례 시세가 이제 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적으로 좀 수반이 돼야 되고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만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서 일단 진매트릭스는 천천히 가자는 의미에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은 천천히 가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숭이 두창을 관련해서는 WHO에서 긴급 사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맞습니다. 의견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을지 진매트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7,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진매트릭스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지금 6천 건이 넘어섰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달 중순에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를 검토하는 긴급 회의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재소집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우리가 쉽게 봤었는데 지금 네. 유럽에서 지금 보름 만에 거의 3배 이상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 나왔고 대규모 집단 발병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낮은 상태인데 지금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국내 어떤 진단키트 업체들이 잇따라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 개발을 성공했다고 지난 6일 날 발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원숭이 두창의 어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MPX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대상 포진과 동시에 이제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네오플렉스 MPX VZV가 네, 이제 두 가지의 상품을 이제 6일 날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뭐 미코 바이오 메드에 이어서 뭐 시젠 그리고 뭐 SD바이오 센스 휴마시스 지금 많은 진단키트 기업들이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에 다 뛰어들었고 이미 지금 진매트릭스는 지난 6일 날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의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코로나 진단키트 때만 하더라도 네오플렉스 코비드19가 2020년도에 가장 먼저 또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변이 그 진단키트, 변이 바이러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변이 진단키트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진매트릭스가 진단키트의 어떤 판매량에 힘입어서 이제 매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신규 확진자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표 또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4일 동안 국내 확진자가 지금 오늘 전일도 19,000명까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5주 만에 원래 평균 8,000명대였던 국내 1일 확진자가 다시 한번 18,000명, 19,000명까지 치솟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다. 왜냐하면 백신과 지금 치료제가 좀 주요 국가들의 어떤 재고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어떤
어떤 수준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제일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좀 적용이 가능한 변이 진단 키트를 식약처에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또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진메트리스는 변이 델타 바이러스에서 100%의 방어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백신 관련해서 임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 자체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새롭게 좀 부각될 수가 있는데 만성 간염 면역 치료제가 지금 임상 1B상 또 그리고 2A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메트리스의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과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지금 글로벌 위기가 다시 한번 지금 심각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메트리스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서는 원숭이 두창이 네. 국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네. 진메트리스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80% 이상 하락이 나왔던 만큼 납폭 과대주 중에 납폭 과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바닥 대비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7%대, 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8,200원까지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어서 8,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6,900원 라인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7,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8,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9,2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메트릭스의 1차 목표가는 네. 8,500원, 2차 목표가는 9,2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네.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드라마 제작사 업체인 사마 네트워크스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사마 네트워크스 요즘 네. K-드라마 열풍이 맞습니다. 다시 또 확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달릴까 말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사마 네트워크스는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2단이면 속도감을 조금 내겠다라고 맞습니다.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엔데믹, 또 우리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그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네.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쿠팡플레이에서는 이제 안나라는 또 드라마 수지 주연의 안나라는 드라마가 오늘 이제 완결을 하는데요.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안나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우영우를 재밌게 보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영우가 너무 재밌어서 또 네. 매니저님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현재 구간에서 4%대 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74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가 또 넷플릭스의 통큰 투자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글로벌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의 장점은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대장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뭐 대표적은 명상황후 그리고 뭐 인생은 아름다워, 제빵은 김탁구 등 여러 가지 국내 대표하는 드라마를 제작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OTT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국내 콘텐츠 시장이 올해 어떤 최다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최다 제작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 고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은 지금 드라마를 지금 이제 판권을 넘기고 있는데 어게인 마이 라이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쇼타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을 지금 동남아의 많은 지금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판권을 계속해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수익과 또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면서 K 콘텐츠의 부각 그리고 가치가 계속해서 고성장한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종목으로 사마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마 네. 네트워크 국내 드라마 또 최다 제작을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밝혔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드라마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그 반토막 이상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5,9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2,500원 언저리까지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낙폭이 좀 과다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3,2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3,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4,4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네. 1차 목표가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25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 또 이렇게 시원하게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네. 오늘도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방송 끝나고 오늘 장이 끝나고 4시 30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오늘 셀리버리라는 종목으로 30% 이상의 강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의 어떤 후속주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달릴까 말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